여기가 천안시 사직동 중앙시장 정경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도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으로부터 모든 생활과 생품수단이 오가던 이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이 재래시장은 지금 사람만 들들어 있을 뿐 대부분 장사가 잘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앙시장의 안을 전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역시 시장 통은 각종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서 아직도 물건을 상거래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가게에서는 이렇게 전부 세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전시해놓고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많습니까? 네, 전대고요. 그래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는 사람 많죠? 네. 그 대형마트 때 아무래도 그 좀 손님들이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역시 재래시장을 많이 생겨줘야 할 텐데. 그것도 많이 좋아하세요. 예. 그럼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재래시장은 물건들이 싱싱하니 아주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호박이며 오이며 가지며 해꾸마가 벌써 나왔네요. 네, 감자도 있고 아싸 또 바꾸. 아이 시끄러워. 역시 멍멍이도 가게를 보러 나왔구만.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대형마트에 아직도 밀려가지고 네.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네. 어느 곳이 들어와서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더 안 돼요. 아, 그러면 난가가게가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네. 장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노점은요, 그냥 놀고 있어요. 장사 전혀 안 돼요. 노점상들이 그러면 그 전부 단속을 해서 상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할 수가 있나요? 뭐 주인이 뭐 집 저기 건물주 가져가서 살려 놓은 걸 아하. 상가에서 어떻게 다치를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저기 천안시에서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저기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뭐 살릴게요. 이 자꾸 이 포장을 가져오는 데도 많으네. 그냥 닫아놓은 데는 본인들이 이제 저기 불륜이 있어서 닫아놓은 거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장사가 괜찮았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전혀 안 돼요. 틀 놓고 있어요.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무등상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상가 주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저렇게 길가에 싸놓고 이래 상인들은 중간 상인들은 매매가 아주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대복까지도 이렇게 해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중앙시장이야말로 중앙시장을 많이 애용해야 우리 서민들이 살고 또 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다음이나마 조금이라도 그 생활 보탬이 돼야 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만 왕래만 있을 뿐 실상 상거래는 저조한 상태에 이어서 심각한 사회사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하세요. 깎아달라고. 예. 에르린장 장사가 없어. 구수한 농남 속에서도 역시 에누리 장사 없는 장사가 없다고 듬뿍 손으로 고사리를 담아주면서 덤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덤 좀 더 주세요. 역시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아니, 고추가 2,000원이에요? 2,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아, 싸긴 싸다.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엄청 싸네. 아, 돈 좀 더 주세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세요? 네. 역시 서민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역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재래시장이 우리 생활의 모든 영향과 생명과 환경과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직동 중앙시장에서 MBN 뉴스 김용식 기자였습니다.